이거 렌진이한테 올리는 의지인데. 이거 렌진이한테. 렌진이한테 올. 아 네네네. 달랐네. 그래?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을 여기는 NC. 안녕하세요 NC들입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역시 박지성. 역시 박지성. 은성 손만 커. 은성 소설. 어떡하지? 16. 여기 0. 꽤 잘 흐르는데. 아 이거 15 안 돼. 12, 13. 그때 그 알지? 응? 아니. 10대를 여러 개로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 아, 완전 프리스타일. 그러네. 그럼 나 50대를 나눠야겠다. 아니 아직 몇 년 뒤에지 50대.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태어났다. 태어나서 에너지가 10대 때는 엄청 활발한 거지. 그 다음에 20대 때도 활발한 거지. 그다음에 30대 때 저기요. 더 활발하고 40대 때 갑자기 이렇게. 나 끝난 거 같은데. 자, 끝. 예? 끝! 아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벌써? 너 잘려? 직선으로 끊어. 나중에 너 이쪽에서 왜 확 떨어져? 끝났지? 장이지? 너 이렇게 뭘 끝나? 끝났지? 이미 10살까지 살 거야? 야 100살까지 살아야지. 아 끝난 거 아니에요? 어? 끝난 거 아니지? 끝났어. 와. 우와. 아니야. 끝났어. 우와. 이렇게 직감으로 끊어져 버려. 인생 역시. 저희 10초 안에 마무리 10초 안에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빨리 하세요. 10. 빨리 하래. 8, 7, 6, 5, 4, 3, 2, 1, 땡! 땡! 여기까지야. 끝났어 너. 여기까지야 그냥. 네 끝났습니다 지성씨. 인생 끝났어요 지성씨. 끝났어요. 오늘 애들의 인생도 한번 다 보고 그 계획표를 보고 저도 한번 작성을 했는데요. 뭔가 다들 역시 해맑은 그 해맑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중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니 계속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앞에 지났던 일들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도 함께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행을? 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멤버들의 인생도 또 들어보니까 또 제 인생을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뭔가 약간 그래프를 그리면서 약간 미래에 대해서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우리 사랑스러운 멤버들의 인생도 약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약간 여행 간다면 이제 다 같이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제노가 과연 집에서 나올지 제노 집으로 여행 가자. 나올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뭔가 앞으로 생각만 하고 안 써봤는데 확실히 생각하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지금도 제 앞으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히 부담스러워. 계속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인생을 또 이제 생각하게 더 되고 돌아보기도 되니까 확실히 뜻깊은 시간인 거 분명하고 한번 전 앞으로 계속 이걸 계속 써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매년마다. 오.
앞으로 꼭 인생이 저렇게 딱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네, 우리 네,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같이 그려봤는데 네, 되게 저희 미래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저희 다 여러분들이랑 다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인생 그래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성월 여기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빠빠이 박수 한번 맞춰도 돼. 네. 5, 6, 7, 8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겼어. 괜찮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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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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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